피아노 하는 리듬을 드러머가 따라 할 수 있지만 이것마저도 오래 가면 안 돼요. 물론 자기가 하는 스타일이 피아니스트는 아이디어는 오래 길게 끌어줘야 되죠. 왜냐하면 그래야지 드러머라든지 베이스 플레이어들이 듣고 따라오죠. 근데 만약에 피아니스트가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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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투 쓰리 포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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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고 해서 베이스 플레이어도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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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이라든지 드러머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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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는 좋아요.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잖아요? 그럼 그것마저도 지루해져요. 그때 필을 넣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두 소절, 한 소절 솔로를 보시면 돼요.